하나, 둘, 셋. 자, 여러분이 선택하신 2번 마술은 바로 사이언스 매직. 속임수가 아닌 화학의 원리로 마술의 신비를 벗긴다. 오늘의 문제. 삼각 플라스크에 물풍선 넣고 빼기. 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걸요? 나는 미리 하나 뭐야? 넣어놨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넣을 수가 없고, 네. 불을 이용하면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불이요? 네. 파이어? 불을 붙여주세요. 우와. 어우. 자. 도시 아주 잘 타고 있죠? 자, 몇 개 쓰는지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불타는 휴지를 플라스크에 넣으면 산소가 줄어들어 압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고무 물풍선을 올려놓으면 저절로 플라스크로 들어간다. 오늘의 과제는 네. 이 물풍선을 다시 꺼내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꺼내는 거 그까 있고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잡아당겨도 입으로 불어도 나오지 않는 물풍선. 그냥 빼내라고 하면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몇 가지 도구를 주겠어요. 아, 도구! 자, 요 밑에를 봐주시죠. 자, 요런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아유, 그럼 어떻게 빼고요? 사이언스 매직입니다. 앞에 보시면 어렵다. 플라스크 이거. 안에 물풍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풍선 구출 대작전이에요. 어떡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근데 질문이 아니요. 있는 건가요?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시군요. 오로지 도구 힌트 한 가지 뿐이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풍선 끝에 잡아서 빼낸다. 이거를 꼬치를 이렇게 딱 잡아갖고 이렇게 빼면 안 나올까? 아니 자, 젓가락으로. 젓가락질 잘해야는. 안 넘어갔어. 됐어. 잠깐만 있어 봐봐요. 아까 양배추 씨도 거기까지는 했어요.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로 구멍 밑에를 불어. 밑에 누워 가지고 그렇지 불어, 그렇지 불어 그다음 어, 밑에를 해주세요. 어 오케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할때를 통해서 물풍선이 차지한 공간만큼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빼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할때를 넣으시고요. 보시고요. 이걸로 당겨주면서 아, 그러니까 압력을 이용하는 건 그렇죠? 저 안에 반응이 없는 거 그렇죠?